그렇게 고달픈 패미 생활이 계속되고 있던 때 이년왕의 가슴이 또 한 번 미어지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뭐지? 1690년 비어있는 중전 자리에 장희빈이 책봉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장희빈이 낳은 원자가 세자의 자리에 책봉도 되었습니다. 숙종은요, 인현왕후 내쫓은 이후에요, 장희빈에게 그냥 아낌없이 애정을 퍼부은 겁니다. 심지어 숙종은요, 장희빈 오빠한테도요, 지금의 서울시 부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우윤 등의 높은 관직마저 하사합니다. 장희빈 남매가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이 된 겁니다.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장희빈 남매는 남인 세력의 주축이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장희빈과 이 남인 세력의 이야기가 인현왕후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 병나요 진짜. 아, 진짜 병나겠죠. 에이. 화병, 화병. 인현왕후는 궁궐에 있는 남편 숙종과 장희빈만 떠올리면 어우, 그 억울함에 가슴이 확 막힌 듯한 어떤 답답함에 빠져 있었겠죠. 아, 너무 불쌍한데요.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폐위된 지 6년째 되던 해인 1694년 3월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남인 세력이 숙종에게 무언가를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 내용은요, 충격적이게도요, 서인 세력이 은밀히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서인 세력 중 일부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기 위해 몰래 비밀 자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서인들의 인현왕후 복위 계획이 남인에게 발각된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남인들은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쾌제를 불렀죠. 남인 세력은요,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비밀을 삼아가지고 조정에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들, 이 서인 세력들을 모조리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현왕후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복위운동은 이대로 영영 실패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 복위운동이 고발당하고 불과 6일 뒤 조정의 상황을 180도 바꾼 숙종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참국한 대신 이하는 모두 관작을 삭탈하라. 자, 여기서 참국이란 죄인을 심문하는 국문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남인. 그렇죠. 그렇죠. 숙종이 돌연 서인을 국문한 데 참여한 남인 세력들을 모두 관직에서 내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갑자기 또 이제 다시 그렇죠. 또 이렇게 밸런스. 우와. 밸런스 맞추기. 이제 그렇죠. 남인을 내쫓네요. 뭐 잘못했나요, 남인이 이번에? 너무 힘이 세지니까. 숙종은요, 남인 세력을 이끌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삼정승을 모조리 관직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사형만 14명, 유배 67명, 파직 54명, 총 135명의 남인 세력이 조정에서 축출당합니다. 조정의 집권 세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숙종이 돌연 정권을 교체한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갑술환국. 1689년 기사환국에 이어서 5년 만에 또 한 번 환국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 뭐 했잖아요, 환국.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이유일까? 숙종이 기사환국으로 남인을 등용하고 보니까 남인의 정치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장희빈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든든. 되게 안 헤어질 것 같았는데 사랑이 식긴 하네요. 그래서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조사할 때 남인이 수사를 했는데 숙종은 무리한 수사라고 구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실을 계기로 정권을 남인에서 서인으로
단번에 교체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요. 숙종의 마음이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희빈을 밀어내고 숙종의 마음을 차지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와, 다른 여자. 다른 여자? 역시. 네. 자, 뭐지? 어떤 여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로 숙빈 최씨. 숙종의 마음에 들어온 새로운 여인은 바로 당시 궁녀였던 숙빈 최씨였습니다. 갑술왕국이 일어나기 1년 전 숙종은요, 숙빈 최씨에게 반해 그녀를 후궁에 책봉했습니다. 그 이후 숙종은 장희빈보다 숙빈 최씨를 더욱 아끼고 총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숙종과 숙빈 최씨의 인연은 인연 왕후를 통해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체 궁궐 밖에 있는 인연 왕후가 어떻게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줄 수 있었을까요? 중전마마의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되었사옵니다. 비록 거란에는 안 계시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 어? 기도하는 거야? 뭐지? 이리 하는 데는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 아니더냐.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오늘이 베비마마의 탄신일이 온지라. 전하, 소인에게 중벌을 내려주소서. 중벌을 내리라니 당치 않구나. 네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지만 반했다. 이미 반하는 아, 반 타이밍이야? 어. 반했어. 뭐야? 아하. 아, 저 사람 진짜. 어, 저 표정 봐요, 저 표정. 아, 저 표정. 야, 이게 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숙빈 최 씨는요, 인연왕후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궁녀였습니다. 숙빈 최 씨는 평소 아랫사람들에게 인자했던 인연왕후의 성품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궁궐에서 폐위된 인연왕후의 생일상을 차리다 들키는 건요, 숙종의 큰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불태웠잖아요. 네. 원래 저 상황도 지금 저거 지금 상도 다 불태워야 되는 건데. 아, 그렇죠. 그런데 숙종은 숙빈 출시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은을 내리고 첩지까지 내립니다. 숙종은 숙빈 출시의 깊은 충심과 고운 마음씨에 반했던 거죠. 고운 마음에 고운 마음에 반했던 거 맞아요? 아니 잠깐만, 고운 마음에 반했어요? 아니면 고운 얼굴에 고운 얼굴에 반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조금 야, 숙종이 어떤 분인지 참 이게 장희빈을 밀어내고 숙종의 마음속에는 숙빈 최씨라는 새로운 여인이 들어선 겁니다.